Nice Game TV.자, 챔프 알뜰 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이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3부는 피들스틱. 피들스틱이에요. 네, 일단 정글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글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신 귀한 손님 정글의 장이죠. 정글의 장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빠바바바. 아, 진짜 병맛이다. 정글의 흑화형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피들스틱을 이제 플레이할 텐데. 그렇죠. 네. 피들스틱 많이 해보셨나요? 그럼요. 제가 정글의 장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정글을 도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와 함께. 네. 맞습니다. 최고의 또 피들스틱스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피들스틱에 대해서 일단 확인해 봐야죠, 저희가. 그렇죠. 화면 넘겨주시고요. 네. 제가 제 아이디 계정으로. 네. 그렇죠. 본인 아이디로 하셔야죠. 네, 또 일단은. 30일 또 전철을 밟을 수 없으니까요. 네네. 네. 이 마우스가 제가 또 당군 캐스터와 저랑 또 다르잖아요, 세팅이. 민감합니다, 저도. 이러고 지면 좀 그래요. 저도 아까 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민감하세요. 예민하십니다. 민감하게. 예, 일단 계정 로그인 하시고요. 들어가십니다. 피드6를 제가 그 처음부터 룸부터 특성까지 이제 챔피언을 보고. 네. 상점으로 가. 이제 상점으로. 알겠습니다. 챔피언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챔피언 소개. 챔피언 소개를 해야 됩니다. 하리, 세일이 바뀌었어요. 또 나왔어요. 어? 2연속으로 나오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그렇죠. 네. 다리우스 트란? 할인 중을, 왼쪽에 할인 중. 필터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 형은 이상해. 다시 누르시고, 상점을.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 좀 보고 오시지. 챔피언 누르시고, 네. 할인 중. 네. 안 사! 할인 중, 소유하지 않으면 이제 꺼주시고. 됐네요, 이제 됐네요. 자, 방송 참 힘드네요. 네, 힘드네요. 이 피드스틱입니다. 네. 주문력이 높고요, 난이도도 역시 높고요. 네. 스킬을 먼저 보죠. 자, 두려움. 두려움부터 볼까요? 주변 적의 마법 저항력이 10함. 그냥 알아서. 그냥 사기네. 알아서. 엄청난 패시브죠. 알아서 사기네요. 쫀다라는 거예요. 네. 그냥 사기네요. 거기다가 피들스틱은 AP 챔피언이잖아요. 그런데 마법 저항력이 그냥 깎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방을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죠. 10연으로 그냥 들고 있는 거네요. 데미지가 두 배, 세 배 들어가는 거예요. 완벽하네요. 그렇네요. 공포 볼까요? 공포, 저 아이콘 보세요. 진짜 공포에 질리는 표정 아닙니까? 네. 와, 사기네. 이거 보세요. 쫄아서 라이즈가 바로 뒤로 빠지게 도망가게 만드는 딜로스를. 거기다가 그 이게 안 되죠. 컨트롤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컨트롤 제어 블루. 컨트롤이 안 되는 거고요. 흡수 그리고 볼까요? 흡수. 이게 진짜 빨대. 기가 막힙니다. 예, 빨대거든요. 상대 체력을 빼서 내 체력을 채워줘요. 진정한 피드스틱의 어떤 그 면모를 알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쭉쭉 빨대로 쫙 꽂아버리는 거죠. 도망 안 가면 계속 빨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의 바람 볼까요? 어둠의 바람.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튕겨서 침묵. 그렇죠. 광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포에다가 지금 침묵의 CC가 몇 개입니까?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리고 까마귀 폭풍 한번 볼까요? 아. 쓰면! 모았다가 펑! 이게 초당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스킬이네요. 초마다 해당 지역에는 모든 게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초당 데미지가 결국 그러니까 이게 숨어있다가 벽대에 숨어있다가 받는 거죠. 전멸차로 갑자기 나타나거든. 그렇죠. 데미지를 범위 안에서 데미지를 계속 입는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면 공포, 침묵, 빨대
다 걸린다는 거예요. 다 걸리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럼 정글의 장인에게 네. 한번 피들스틱에 대해 모든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정글 피들스틱스는 잠깐만 일단 네. 직수가 없으시네요. 직수요? 네네. 직수를 안 사셨어요? 직수 안 사셨어요? 직수를 안 샀어요? 이 할인 중인데? 지금? 할인 중인데? 다리우스도 없으시고 트론들도 없으시네요. 아니 직수 아까 다른 거는 다 어차피 다리우스 트론들은 이번에 차에 우리가 그렇죠. 다른 게 아니지만 직수가 없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할인 중인데 할인 487 RP밖에 안 해요. 이걸 안 할인 나서 487 RP. 그렇습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이에요. 이거 많으시네 RP도. 이걸 안 샀다는 거는 저거 죽을 때 가져가실 거예요? 이거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무조건 사야죠. 사야죠. 무조건 사야죠. 안 사면 후회하죠. 무조건 사야죠. 자, 룬. 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꺼내시고요. 네. 자,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빨강은 마법 관통력. 이거는 공통이죠. 그리고 보라 정수에는 고정 주문력 이것까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파란 룬에 성장 주문력 넣었습니다. 거의 주문력으로 다. 그렇습니다. 노란색에 그럼 여러분도 당연히 아시겠죠? 성장 방어력 넣었습니다. 성장 방어력을 네 완성됐어요. 네 그리고 특성 들어가 물리 방어 아니에요? 그냥 방어로 아 마방이 아니라 네. 정글입니까? 성장 물리 방어력. 정글도 네. 아, 제 정글이죠. 네. 미드가 아니죠. 자, 그리고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손색 통찰 하나. 방랑자 세 개. 이속. 예, 깨달은 자 세 개. 예. 그다음에 풀감. 귀환 강화 하나. 그리고 네. 룬 친화력. 네. 욕심 네 개 찍어 주시고요. 욕심쟁이. 부유함 두 개 찍어 주시고요. 잘 보셔야 돼요. 자각 하나만 찍어 주시고요. 지능 3개 찍어주시고 자각 하나 더 찍어주시고 날렵함 찍습니다. 21을 네 그리고 마술 4개 마간으로 네 폭파 4개 태고의 지식 9영 21 네. 빌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아까 보셨죠? 빨리 찍어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정글 아무거나 먼저 찍으셔야 돼요. 패기 싸움이에요. 이거 노멀은 패기 싸움이다 여러분. 일단 찍고 채팅을 최대한 빨리 하셔야 돼. 아무거나 찍은 다음에. 근데 성장 방어보다 고정 방어가 낫지 않나요? 정글 돌려면? 아, 일단 중요하니까 정글 아무거나 찍고 이렇게 찍고 천천히 바꾸세요. 그렇죠. 네 아무거나 찍은 다음에 뜻대로. 됐어. 물론 고정 방어가 안정적으로 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어차피 피들스틱스 정글 도는데 룬이나 이런 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빨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스킬. 원래 스킬 이름이 뭐죠? 네. 흡수. 흡수가 있기 때문에. 흡수. 여기. 이 흡수가 있기 때문에 정글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하지만 룬이나 특성으로 인해서 얻는 어드밴티지가 크지도 않습니다. 돌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잘 찍어둔 거 잘 기억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정글을 갈 건 여러분들도 정글 도실 때 특히 노말 돌리시는 분들 제가 가는 정글 트리로 가시면 안정적으로 다 돌 수 있어요. 모든 챔피언으로. 자. 근데 피네스틱 궁극기가 사실은 네.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궁극기잖아요. 궁극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헤카린 판테온 피들스틱스는 피들스틱 궁극기 거기 들어갔나요? 흑화 사단에 들어갔나요 드디어 피들스틱이? 궁극기 신경 쓰지 마세요. 궁극기 공연하는 다시 이게 궁극기가 쿨이 깁니다. 쿨이 길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다가는 게임이 망가져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아무거나 픽하시고 정글 콜하시고 두 번째 바꾸시고 이러면은 저 정글하면 안 돼요? 이러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락인 하세요. 락인 하세요. 노말 패기 싸움이다. 그렇습니다. 패기 싸움입니다. 근데 딱 보면은 같은 정글을 딱 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땐 픽하면 안 돼요. 자기가 채팅을 늦게 쳤어요. 그래도 정글 치시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정글이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면? 지금까지 제가 해봤는데 열에 열은 자기한테 지금 돌아옵니다.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기다리면 됩니까 이제? 헤카림 정글 보세요. 보세요. 정글. 보세요. 오픽 보세요. 오픽 보세요. 바꿉니다. 바꿉니다. 소환사 주문. 소환사 주문 바꿉니다.
탑입니다. 네. 보세요. 말파이트가 탑을 가겠네요. 네, 보세요. 보세요. 소만사 소환사 주문. 리본탑 바꾸죠. 그러네요. 이겁니다. 여러분 노말에서 하고 싶은 포인트 있으시면 가장 중요한 건 채팅. 챔피언 안 중요해요. 일단 아무거나 찍으시고 채팅부터 하세요. 이거 절대 꼴피예요. 제가 이제 락인을 한 건 아무도 픽을 안 했기 때문에 락인을 한 거고, 같이 정글러 모습이 있는 애들 그리고 채팅의 싸움이 있었을 때는 기싸움을 해야 돼요. 난 바꿀 의사가 없다. 채팅도 치지 마세요.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정글 한마디만, 한 단어만 딱 치시고 기싸움을 하세요. 자, 일단은 경기는 그렇습니다. 탑이 지금 애니비아 럭스 둘 중에 하나가. 네. 립은 뭐지? 아, 럭스가 서포트. 럭스 서포트.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어차피 피들이 캐리하기 때문에. 지금 할인 중인 진짜. 챔피언으로. 이거 무슨 자신감 있지? 무쌍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발 이게. 아, 마스터리 말을 끝까지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게임 하신 분 중에. 말이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트롤 마켓이라는 또 소문이 있던데, 여기가. 무슨 말씀 하신 건가요? 트롤은 당군이 하죠. 무슨 소린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거죠. 트롤이라는 건 일부러 게임이 지기 위해서. 그렇죠. 악의적인 행위라는 것이 트롤이고요. 네. 저는 열심히 했죠. 네. 안 되는 걸. 똥 싸는 거는 뭐, 마찬가지라는. 똥 싸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똥 싸 어떤 분위기를 조성했죠, 제가. 네. 쌌지, 뭘 안 쌌어. 고구마를 자꾸 먹는 거죠. 싸라고. 아이템을 처음에 어떤 걸 구매하시냐면요. 네. 이게 피들스틱스는 정글의 마체테에 고정 피해를 데미지. 10을 피해를 주는 게 큰 효용성이 없다. 이래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마체테 가세요. 마체테로. 마체테는 왜 가셔야 되냐면은 그래도 피들스틱스가 평타로 마무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체테 가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가겠습니까? 제가 왜 유틸 21을 찍었을까요? 왜 욕심을 찍었을까요? 왜 부유함을 찍었을까요? 그냥 얘기 안 돼. 475원으로 시작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 와서 50원에 추가가 되면 얼마입니까? 525원이죠. 네. 기적에서 안 나왔네. 정글의 마체테는 300원입니다. 그럼 남는 돈이 얼마죠? 225원이죠. 이제 여러분 뭘 살지 아시겠죠? 플라스크를. 수정 플라스크를 이렇게 두 개를 삽니다. 네. 이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정글 중에 하나예요. 저기야. 네, 믿을 수가 없으니. 네, 확인을 했고요.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아직 찍지 마시고요. 저의 이 공포를 찍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몬스터에 대한 피해를 10 증가하는 게 속도도 봤어요. 빨라지고. 알겠습니다. 결국 잡몹들은 평타로 마무리해야 돼요, 피들은. 굵은 애들은 흡수로. 네. 제걸 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선레드부터 하세요. 하드리쉬를 받을 수 있는. 수정 플러스카가 있기 때문에 레드를 먹든 블루를 먹든 큰 차이는 없어요. 하드리쉬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 좋습니다. 최후의 최후까지. 미니언 생성까지 35초 어떡하죠? 남았습니다. 네? 본 라인이. 진짜. 이러고 기다렸다가 뭐하니? 견제. 니신이네. 니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기죽으면 안 됩니다. 그냥 과감하게 먹다가 전멸이 있잖아요. 전멸을 쓰시면 되고요. 자, 제가 캐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 와드 받고 가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와드를 받고 갔나요? 아니, 아직 안 박았어요. 이치만 그냥 확인하고 간 것 같아요. 네. 당군이랑 나랑 하는 거랑 통수가 하는 거랑 같이 하는 상대도 그렇고 수준이 다르다. 씁쓸하지만 뭐 규정할 수 없는 현실이네요. 깨치는 먹었어요. 수준이 다릅니다. 최대한 하드리쉬를 받으면요 먹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2초, 1초. 이게 마체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잡을 수 있어요. 1레벨은 까마귀. 평타로. 네, 평타로 잡아야 돼. 1레벨은 까마귀 찍고. 수정 플라스크 마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탑 상황이랑 미드 상황 항상 지켜보는 거 아시죠? 탑이랑 몰랐는데. 미드 싸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샘이랑 미드 싸움을 부추긴 다음에요. 싸우라 해놓고 네. 물 먹고 있으면 데미지를 좀 주라는 거죠. 이제 갈 거니까 그렇죠. 미드든 탑이든 그렇죠. 그렇죠.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먹고 3회는 당연히 공포를 찍... 어? 잘못 찍으셨나요? 왜 3렙이 안 됐지? 아까 하나... 오? 그러게요. 아, 아까 됐다. 그 유령 좀 덜 아, 먹었죠. 네. 됐네요. 탑 이제. 그렇죠. 이렇게 죽죠. 그러면은 미드 갑니다. 그렇죠. 탑은 갈 네. 필요가 없고요. 네. 싸우라고 했더니 죽으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렇죠. 네, 리신이 정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 먼저 이걸 찍어주고 공포 그다음에 전멸 빠질 거예요. 아, 안 빠졌고요. 수정 플라스크 마시고요. 매드가 묻어있고 전멸이 빠지겠네요. 전멸 처치했습니다. 전멸 뽑았어요 어쨌든. 전멸 뽑았어요 여러분. 네. 네. 그리고 그럼 아 지금 왜 죽었지? 전멸 쓰고 왜 죽었는데 거기서 왜 싸웠죠? 그냥 뺐으면 되는데 전멸로 빠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멸로 빠지고 스킬을 써서 아... 아니 거기서 왜 계속, 계속 빨대를 끄고 있었죠? 네 빨대 1레벨 빨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침착하시고요 저희는 침착한데 형은 침착 너가 침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침착해요 네. 지금 굉장히 냉정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리신이 초반에 거기다가 더블 버프를 헌납했네요 네 괜찮아요 리신이 가져갔기 때문에 어차피 리신은 더블 버프가 있었거든요 전멸이 없죠? 그러면 가서 지금 잡습니다 갱으로 네 잡을 수 있겠죠? 아, 잡을 수 있죠 당연히 자 전멸이 없어서 얼음 공포 걸고 얼음 쓰고 공포 쓰고 이거 잡겠네요 그렇죠 잡아야죠 공짜일 수도 있고요 아 최후의 최후까지 와 이거는 자 괜찮습니다. 리신 한번 노려볼까요? 다른 방송사에서 네. 애니비아 롤마켓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애니비아는. 와. 쭉 하나요, 이거? 그럼요. 자. 이렇게 피해를 주고. 피가 없기 때문에 리신이 몸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거나 이거 먹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견제를 줍니다. 또 가서 딱 눈에 띄죠. 뻔하죠. 이렇게 만화가 없어요. 먹어줍니다. 네. 본인이 만화가 없다고 없습니다. 생각하더라도 만화가 없는 게 아니죠. 근데 쌍꺼풀인데 상대가 죽을 것 같은데요. 네. 죽을 것 같은데요. 학살 중입니다. 수준 저기나 여기나 별 다르지 않네요. 여기나 저기나. 어디 같은 회사 직원들이 이 자리가 막혔나요? 아 이게 아닌데 거기 들어갈 때부터 왠지 불안하긴 했거든요 만화가 없었는데 왜 들어갈까 저 미드라인 제가 잠시 먹고 좀 성장을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글러가 망했을 네. 때는요 라인에 가서 그냥 눈치 보지 말고 드세요 네 어차피 노멀은 연습하러 온 사람 17명 그 진짜 하는 사람 1명 그냥 할 게 없어서 하는 사람 두 명이거든요. 본인은 거기 어디 포함이 되는 거죠? 저는 장인 아닙니까? 주인님. 지금 이데스. 네. CS 13개. 아, 지금 정령석인가요? 네. 네. 정령석을 구매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레벨이 좀 밀려있기 때문에. 라인 미니언을 좀 먹으면서. 그렇죠. 성장을 해 주고요. 본 라인으로 갑니다. 네. 아, 리신이 잘 자라서. 리신이 지금 5렙인가요? 네. 3킬이거든요. 곧 있으면 6레벨 되겠는데요. 네. 온라인 갱킹 가야죠. 21킬 많이 먹으면 캐리가 가능해서 리신도. 네. 자 이거 잡겠네요. 자이라 정도는. 잡아야죠. 휴 사거리가 안 되네요. 안 되네요. 미연에게 봤어요 저는. 저희 한번 별 봐. 뭐 눈 보여주고 뭐 눈 보여주고 플라스크 사는 것까지 어쩐다 멋지다. 글쎄요. 아, 이게 예. 막았겠네요 게임.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저는 다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혼수 네. 다 이겼거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 그럼 저도 이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드밴티지 드렸거든요. 이러고 이길 수 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네. 그래서 죽었어. 네. 네.